선배가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장갑 한번 빨아먹게 할래? 안 내 먹게 가위바위보! 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조미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조미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점점점! 안녕하세요! 수도미스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 제가 오늘 말이죠 특별한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고기 숙성법이 있었어요. 누구 보셨는데요? 고든 램지. 워낙 고됐어. 생선으로도 한번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그거 좀 팩! 미안합니다. 미원. 이거를 생선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아, 생선들은 아, 오픈. 아, 끝났어. 다른 거 필요 없어. 통창출한 강어 필레십니다. 1.2kg 12만원짜리 11만원짜리인가? 이 참치 뱃살이랑 이 강어 필레시랑 해서 미원으로 한번 숙성을 해볼 겁니다. 해동시키려 바로 귀. 이게 톱 같은 거로 절단이 되면서 얼려진 살 일부분이 막 날아다니면서 겉부분으로 이렇게 붙었어요. 싹 다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미온수를 준비를 하시고 소금은 다 넣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더 넣어. 살짝 녹여주고요. 바닷물의 농도에 맞게 맞춰주면은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더 하. 색깔 나오지, 색깔 나오지. 이야. 기가 막힌다 이거. 그리고 이거 닦을 때 있잖아요, 절단된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싹 깨끗하게 닦이면은 해동지 위에다가 올려주고요, 물기를 싹 없애줄게요. 싹. 너무 따뜻한 곳에서 해동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참치 살들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자 냉장고에다가 한 30분 봐줄게요. 와,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바로 열은 거야. 내가 미원을 지금 까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약간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볼까? 좀만 먹어봐. 자 이거 1.5kg 다 씁니다. 이 상태로 참치 위에 올린다 그러면은 불가능해요.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뭉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뭉치잖아요. 물 너무 많이 넣으면 다 녹아버리니까 조심하세요. 살짝 말려줘. 이렇게 약간 톡이 만드는 듯한 느낌이다. 선배가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장갑 한번 빨아먹게 할래? 안 내 먹게 가위바위보! 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조미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조미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자 참치 좀 갖고 올게요. 참치 오픈. 좌. 좌. 야 이거 기가 막혀요. 이 위에다가 미원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길이 돼야 되잖아. 이 정도 되겠지? 이 위에다 올려줍니다. 이렇게 살이 좀 튀어나오지 않게 싹 다 덮어주는 거예요. 좋았어. 참치만 하기 좀 아쉬워가지고요 핵감용 강어 필렛을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강어에 물기가 들어가면은 살이 좀 퍼석퍼석해져가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생미원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미원을 이렇게 뿌려줄게요. 아 근데 이거 무조건 구워 먹어야겠다. 광어는 대파 아주 화끈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원래는 그 드라이에이징 하는데 저 사실 현질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저는 무자본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다 그렇지. 그 수분이 80% 정도 유지를 하고 2에서 4도 정도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그럼 냉장고에다가 온도 맞추고 물 한 컵 이렇게 갖다 놓으면 대충 그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물을 양쪽에다 이렇게 놓고 제발 2번으로 가. 아 2번이요? 예. 주문하신 참치 미연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다 드셨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한 24시간 봐줄게요. 오늘 미연 숙성 생선 찍어야 되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못 찍겠습니다. 오늘 송폐기내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일단 갑시다. 펭귄들 송폐기내입니다. 그 다른 코스에 그 날고 병들었는지 좀 뜯어고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5일째 숙성을 시킨 참치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그 원래는 24시간만 불러야 했는데요 아 1도 안 돼 있더라고요. 노선 변경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한번 일단 꺼내볼게요. 물에 적셔진 미원이 부풀어 오르면서 약간 하얀 결정체가 됐어요. 결정체를 한번 걷어내보면요 뭔가 약간 지점토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요 가운데 한번 싹 걷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까매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하얘진 건 뭐지? 어머 힘줄이 툭 튀어나오고 이 살은 안쪽으로 확 쪼그라들었어요. 살이 분리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광어 걷어보면은요 생김새와 색깔은 똑같은데 진짜 딱딱해졌어요. 펀치 말린 광어 같은 느낌이랄까. 자 일단 참치 껍질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오르크록 완전 번덕번덕하죠? 여기까지가 거의 대뱃살이고요. 이게 이제 중간뱃살이거든요. 중간뱃살을 딱 끊어보면은 숙성시킨 소고기 같은 느낌이랄까? 흰색 부분을요 제가 한번 걷어내볼게요. 하몽 떠내듯이 오케이. 근데 막상 이 얇게 펴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되게 붉은색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붉은 빛으로 살아있습니다. 아이씨 그래 내가 한번 보자. 미연 숙성 찬치 해 아이 하지마 다 먹어봐야지. 이게 지금 미원이 조금 씹혀가지고 기분이 좀 상해서 그런데 적신 부분에 그 신맛을 머금게 됐고 하몽의 감칠맛을 갖고 있어요. 맛있네? 심하게 비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숙성된 참치의 맛이에요. 미원이 그대로 감칠맛으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게 끝났으니까 이제 광어 끝부분 보시면은 살짝 익었어요. 어우 되게 뻑뻑해. 명태나 동태 이런 것들 그 전 부치려고 얼은 거 썰어놓는 느낌이랄까? 이것도 한번 조금만 먹어볼까요? 그 속살 부분만 이렇게 yep. 그냥 익었어. 그 어포가 된 느낌인데. 오 어포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생으로도 먹어봤으니까 이번에는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란! 먹기 좋은 크기로다가 일단은 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뱃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뱃살 껍질 이런 식으로 세 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어도 한 두어 조각 이렇게. 일단은 가장 기름진 대뱃살 버텀. 자, 배꼽살. 이거 중간 뱃살. 뒤집어 볼까? 바로 대뱃살 버텀. 귀. 오. 자동 마이야르인데? 그다음 배꼽살. 그다음 이제 중간 뱃살. 오. 야,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일로 오세. 와, 대박 사건. 와 근데 너무 안 좋은 향이 난다. 똑같은 거를 하나도 안 뿌렸네. 미원 때문에 안 뿌린 거예요. 깜빵한 거 아니고요? 이는 그대로 맛을 느끼고 싶어가지고요. 깜빵한 거 아니고요? 아니요 깜빵하고 싶어요? 철지 대뱃살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썰면은 오르코롱 배꼽살. 와, 결이 완전 소고기죠 진짜. 동감했어요. 동강동강 썰어가지고 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좀 약간 참치 느낌 난다. 강어 한번 구워볼게요. 강어는 좀 기름 좀 해야겠다. 강어요? 아싸 버진 올 어요 인 고든 렌지님 꼭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아 맞아 바비큐 노스크림 메이 노스크림 썬패 fucking rolling 강어 reversible padding 에이징 딜인 오케이 나이스 뭘 한 거야? 나이스 에딘 and turn off the induction plating skip the Gordon Ramsay it here right now 미연 숙성 생선 튜나인 강어 스테이크 퍼펙트 안선 자 이렇게 참치를 갖다가 5일 동안 미연 숙성해가지고 대뱃살, 중간뱃살, 닭껍살 강어까지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먹어보긴 참아 오늘 이 모참치 스테이크와 함께 술은 아이차인 그 생선 하면 또 아이차인이지 않습니까? 오픈 더 도어 아이차인 퍼스트 아 땡큐 샴페인이에요 탄산감이 어마어마해요 12도예요 12도 와우 자 그러면 바로 무참치 스테이크 한번 치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름지지 않은 순서부터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이 낡고 변든 강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페로잎 뻣뻣해요 진짜 휴지 씹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못 먹어 미운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짜기는 더럽게 짜고요 이거는 오히려 더 말려서 불에다 구워서 북어포 느낌으로 먹으면 훨씬 맛있겠다 이까시 하프잔 아, 참치 중간 뱃살 이것도요 어마어마하게 기름지거든요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운 특성 참치 스테이크 핍 그렇게 맛있어? 맛있어 맛 큰일 나는데 아까 얘 맛있었지 미원이 비려졌어요 녹슨 철맛이 지금 입 안에 코팅됐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대뱃살을 좀 먹어볼게요 안에 기름이 더 지고 소고기 등심이 약간 구운 느낌이죠 바로에
뭘 또 씹어 냈다 말고. 어이구. 기름 쪽은 진짜 못 먹겠거든요? 진짜 식용유를 입안에 부은 듯한 느낌의 이상한 기름 맛이야. 살코기에서 소고기 맛이 나. 배꼽살 절대 못 먹는다 이거. 그냥 입안에 식용유 때려 넣는 거야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먹게 하잖아. 안 내면 배꼽살 먹기 가위바위보. 안 낸 거잖아. 뭐라 안 해. 안 냈잖아 솔직히. 조상팬. 소리 봐 소리. 가래 참치 기름이 섞여 있는 느낌이랄까? 야 진짜 이거 하나 먹어. 나요? 아니 빨리. 기름 넣었지. 아! 진짜 그렇지 욕심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지. 아 펭귄인들 저 미원 숙성한 거 맛있다는 거 보고 붉은 색인 참치로 한번 해본다고 11만원짜리 사가지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게 실험한 거라서 맛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원은요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미원한테 지배당하는 참치였습니다. 빙그림들은 비싼 참치로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혹시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제가 댓글을 다 보니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원 숙성 센터는 실패. 어쨌든 빙그림들은 미원은 그냥 김치찌개 안 웃어주세요. 뭐하는거야? 뭐하는데? 그만하자. 아래가 꼈는데요 그 제 가래가 아니라 남의 가래 같은 느낌. 아 진짜 바이바이. 노브랜드 휴지 맛이야? 맞다 휴지. 아유